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성문화전령사 정본수석TV입니다. 봄이 돌아오니 문양 속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고 잎이 푸르러지며 구름과 태양의 빛깔이 더욱 붉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산수 경정 속 계곡의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얼어붙었던 폭포 간호가 힘찬 물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있군요. 이토록 봄에 살아나는 수석 역시 자연이기에 그리 느껴지나 봅니다. 자, 그럼 화려하게 부활하는 봄의 수석들을 감상해 보시죠. 오늘 영상에는 바닷돌 문양석 등을 다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청도를 비롯해서 우배도, 봉암, 석도, 소안도 등 요즘에는 그 접근이나 취석이 쉽지 않은 섬들의 돌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봄에 걸맞는 다양하고 멋진 색채감을 자랑하는 작품들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비롯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요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렵지요. 이럴 땐 그저 자연의 품속에서 여여심으로 봄에 살아나는 수석들을 감상하며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정본수석TV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